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지구라는 먼 행성을 여행했고 그곳에서 이상한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기이한 것들 중에서도 구사마 야요이의 혁신적인 예술 작품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구사마 야요이는 독특한 스타일과 혁신적인 기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일본 아티스트입니다. 오늘은 물방울무늬, 호박, 인피니티 룸으로 이루어진 그녀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릴게요. 구사마 야요이의 마음을 뒤흔드는 예술을 탐험할 준비가 되셨나요? 지구를 탐험하면서 구사마 야요이의 혁신적인 예술을 발견했습니다. 구사마의 작품은 물방울무늬, 무한대의 방, 호박이 특징입니다. 그녀의 예술은 독특하고 매혹적이었고 저는 그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었습니다. 구사마의 어린 시절과 교육, 뉴욕으로의 이주 경험은 그의 예술적 비전을 형성했습니다. 구사마는 일본 마츠모토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교토에서 회화를 공부했습니다. 그녀는 일본의 여성 예술가에 대한 보수적인 태도로 인해 경력 초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957년 시애틀로 이주한 후 뉴욕으로 이주한 쿠사마는 그곳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자신의 시그니처 스타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쿠사마의 예술은 정신질환에 대한 경험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불안과 환각에 시달렸으며 이러한 경험은 작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작품에는 반복적인 패턴과 밝은 색상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그녀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녀는 거울, 조명, 오브제로 가득 찬 공간에 관객을 몰입시키는 설치 작품인 인피니티 룸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구사마가 예술계에 끼친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구사마는 많은 예술가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그녀의 작품은 전 세계에서 전시되었습니다. 그녀의 예술은 문화와 언어를 초월하여 사람들에게 깊고 감성적인 수준으로 다가갑니다. 그녀는 물방울 무늬의 공주로 불리며 예술계에 기여한 공로로 수많은 상을 수상했습니다. 쿠사마의 예술은 개인적인 경험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 환각에 시달렸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술을 사용했습니다. 물방울 무늬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강박증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녀는 종종 자신의 예술을 치료해 한 형태로 묘사합니다. 그녀의 독특한 예술적 비전은 그녀의 작품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예술이 포용적이고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많은 설치 작품에서 방문객이 예술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쿠사마의 물방울 무늬 사용은 작품의 시그니처 요소입니다. 그녀는 물방울 무늬가 우주를 상징하며 물방울 무늬로 표면을 덮으면 자신도 우주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방울 무늬 옷을 입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거울을 사용하는 것도 관람객이 작품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거울은 관람객과 예술을 비추어 무한함과 연결감을 만들어냅니다. 쿠사마의 예술은 강박적이고 강박적이라고 묘사되어 왔지만 기쁨과 색채로 가득 차 있기도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이 경이로움을 불러일으키고 관객을 다른 세계로 데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녀의 설치 작품은 종종 예상을 뒤엎고 공간과 현실에 대한 관객의 인식에 도전합니다. 쿠사마가 팝아트 운동에 미친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쿠사마의 반복과 패턴 사용, 대담한 색채 사용은 앤디 워홀과 클래스 올덴버그 같은 예술가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작고 반복적인 마크의 네트워크가 특징인 그녀의 인피니티 그물 그림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쿠사마의 설치 미술 사용 또한 획기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관객을 작품의 일부로 초대하는 몰입형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인피니티 미러룸은 이 스타일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일 것입니다. 이 방에서는 거울과 조명이 끝없는 공간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며 관객이 작품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쿠사마가 현대미술에 끼친 영향은 오늘날 많은 예술가들의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쿠사마의 대담한 색채와 패턴 사용, 예술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의지는 전 세계 예술가들에게 계속해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영향은 거리 예술에서 고급 갤러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쿠사마의 예술은 시각적으로 매혹적일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그녀의 삶에서 겪은 어려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정신질환과의 초기 싸움부터 성평등을 위한 투쟁에 이르기까지 쿠사마의 예술은 그녀의 삶의 경험을 반영합니다. 그녀는 예술을 치료의 한 형태이자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그녀의 작품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회복력과 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쿠사마가 오늘날 예술계에 끼친 영향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녀의 예술은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새로운 세대의 크리에이터를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런던의 테이트 모던과 뉴욕의 현대미술관을 비롯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관에서 전시되었습니다. 그녀의 최근 전시회는 기록적인 관중을 끌어모으며 위대한 예술가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쿠사마의 예술은 미술계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디자이너, 음악가, 영화 제작자에게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독특한 스타일은 패션, 제품 디자인, 심지어 뮤직비디오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쿠사마의 영향은 많은 현대 예술가들의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예술 세계를 넘어선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쿠사마 야요이의 예술은 예술계와 그 너머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표현의 한 형태이자 치유의 수단으로서 예술의 힘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현재 그녀의 인기는 문화적, 지리적 경계를 뛰어넘는 예술의 보편적 매력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미술 애호가든 아니든 쿠사마의 예술은 놓칠 수 없는 경험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예술을 선보인 진정한 선구자 쿠사마 야요이의 이야기입니다. 쿠사마는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초창기부터 국제적인 예술계에서 명성을 얻기까지 창의력과 상상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저만큼이나 이 여정을 즐겼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셔서 지구라는 행성을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